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음색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음색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듬 속에 들어있는 음색, 그쵸? 그 다음에, 그 음색을 이 레지스트레이션에다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음색을 여기다 모아놓고, 그거를 우리가 쓰려는 리듬에 OTS에 저장하는 법까지 하게. OTS에 저장하는 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에는 그 한국형 리듬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저하고 뭐 다른 리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냥 쓸만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제 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면 저도 좀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악기에 한국형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 딸려있는 음색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유저들이, 이 SX900, 그리고 야마를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거기다 그 리듬에 맞는 그런 음색들을 그 OTS로 저장해 놓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레지스트레이션에 이렇게 고스란히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보이스, 익스펜션 유저 보이스에 있는 음색들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거를 리지스트레이션에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OTS에 저장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음색은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듬은 어쨌든 뭐 리듬도 좀 좋은 리듬에 대해서 리듬은 또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우선은 저장할 리지스트레이션 저 뱅크를 하나 만들어. 이걸 뱅크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 놓은 음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02라고 해놨는데 02에다가 여기다가 또 갖다 저장하면 이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있던 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뱅크를 하나 좀 만들어야 돼요. 여기 파일 누르고 세이브 눌러서 세이브 히어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02 뱅크인데 02 뱅크에다 또 갖다 놓으면 여기 공유 뱅크에 있는 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뱅크를 다른 뱅크를 하나 만들면 좋죠. 이 02-2 이렇게 02-2 만들어. 그러면 여기 02-2라는 뱅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게 02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보세요. 똑같은 소리. 그래도 이 02에 원래 있던 거는 이제 그냥 남겨 놓으려고 이제 여기 02-2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리듬 속에 있는 그런 음색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익스펜션 유저를 누르고 뭐 어쨌든 뭐 지금 이게 이거 이제 디스코인데 보세요. 이 디스코 폴더에 있는 이런 거야. 음색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유, 보이네? 보세요. 그러면, 이 폴더에 OTS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걸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 OTS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OTS 링크를 누르면 여기 ABCD에 들어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뭐 내가 디스코를 하려고 그러는데 디스코에 쓰는 음색 뭐 왈스 느린 트로트에 쓰는 음색 그런 거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노래를 치는데 그 노래를 칠 때 맞을 것 같은 음색 뭐 다 좋죠 뭐. 요 소리, 나, 디스코 할 때 쓸래. 그러면 이게 메모리 누르고 이렇게 1분 누르면 되는 거야. 자. 아이, 뭐, 이거 아코디언도 써. 자. 다 써도 되지만, 자, 요쪽으로, 이게, 여기 디스코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OTS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를 꺼놓으면 안 변하죠? 요게 할 수도 있고, 요기. 여기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래. 보세요. 자, 여기서, 예, 왔다 갔다 하게 하니까, OTS 링크 요걸 누르고, 요거 쓸래? 아까 아코디언이 있었는데 이 아코디언이 더 좋아. 그럼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요것도 쓸래. 요거 이렇게 아 트럼펫도 쓸래. 4번 메모리 4번 또 다른 데로 가. 쓸래? 5번, 메모리 5번. 메모리 6번. 요것도 쓸래? 메모리 7번. 아, 뭐, 무지기수죠? 무지기수. 요거 8번 쓸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리듬 속에 들어있는 음색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거 요 소리하고 이게 올겐 소리하고 섞여 있는 건데 아 나 이거 올겐 소리 빼버릴래 나 이거만 쓸래 그러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다시 저장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안 하고 보세요. 저장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여기 저장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current registration bank has been changed. 그러니까 이 현재 registration bank가 바뀌었다. 예, save 할 거냐? 다른 데로 가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save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도 그냥 이렇게 여기 파일 누르고 세이브 누르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 히어 그다음에 같은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스 누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를 가도 저장했으니까 지금 저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소리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다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 디스코 리듬인데, 디스코 리듬으로 뭐 한다 해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이 OTS는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쨌든 이 디스코 리듬에 그래서 내가 할 때 요 여덟 개면 충분한 거. 이 중에서 고르면 되죠. 내가 여기 맨 처음에 할 때 여기 A번에다가 그 아코디언 소리를 이제 쳐보면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나 요거 넣을래. 요거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소리를 여기 OTS 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누르고 이거 눌러요. 네, 이거.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완타시. 그럼 yes 누르고 이제 save here 저장해도 되는데 이거 다 설정하고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yes 누르고 exit to 해서 빠져나와요. 그다음에 B번에 넣을 거 찾는 거야. 나 요거 쓸래. 2번. 요건 이제 ABCD 여기 OTS 넣을 때도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게 뭐야 감정이 고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B 요 첫 번째 부분에 좀 얌전한 소리 그냥 아코디언 올겐 뭐 이런 거 뒤로 갈수록 뭐 무거나 뭐 신디사이저 소리 이렇게 그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요거 2번에 넣는다. 그러면 메모리 2번 yes 하고 뒤로 빠져나와 exit. 그러면 지금 1번에 이거 저장된 거고 2번에 이게 된 거예요. 3번에 나 요거 3번에 떴을래. 메모리 3번 빠져나와.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 무거운 소리 쓰래. 4번. 메모리 4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yes를 누르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save here 누르면, 지금, 여기 지금 디스코, 02 디스코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가 직접 녹음을 하면, 원래 있던 거 음색들이 지워지잖아요. 세팅해놨던 음색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리지스트레이션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래야, 원래 있던 거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02-1, 이렇게 한다든가, 02, 어쨌든, 02-1. 이름을 바꿔줘야,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02 디스코 이거잖아요. 근데 02-2, 1에 저장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OTS 링크를 눌러야죠. 그래야 음색이 바뀌어요.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면 되죠.
리듬이든지, 이거. 이게 꼭, 이게 뭐 디스코에서, 디스코에서 음색을 가져왔다고 해서 꼭 디스코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다른, 지금 내가 여기다 이거 모아놓은 거를 다른 리듬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쵸? 만약에 내가 왈스에다 쓸 수 있어요. 왈스다. 아이고. 디스코네. 근데 왜 안 바뀐 거야? 어쨌든 그래요. 이 리듬을 어쨌든 이 음색을 다른 리듬에도 이렇게 OT에서 저장해서 쓸 수 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자주 좀 비해야 될 때예요. 앞으로 또 시간을 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